수소차 소재업체 상하 프론테크가 2030년까지 연평균 68%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상하 프론테크는 올해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하며 수소시대 핵심 소재 시장의 대장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진 투자증권은 수소시대의 끝판왕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와 함께 목표 주가를 종전 7만 5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33%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종가는 6만 4,100원으로 56%가량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상하 프론테크는 수소차, 수소연료 발전 등 수소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고분자 전해질막인 멤브레인을 개발 상용화한 업체입니다. 국내 수소차와 건물용 수소연료 전지 등의 멤브레인이 활용되고 있는데 국내외 수전해 설비 업체에 납품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자, 메타버스의 열풍이 ETF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는 대부분 지난 7, 8월 고점을 찍은 뒤에 9월 말까지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없어서 대거 관심이 사그라들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13일 메타버스 ETF 4종이 상장한 것이 반등 계기였습니다. 정부가 메타버스 등 핵심 유망 분야에 2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여기에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 기업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는 소식도 기대를 높였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 공간에서의 현실 공간을 재현해내는 것을 뜻합니다. 나를 본뜬 아바타가 온라인 공간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또 남들과 대화도 하는 식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PwC에 따르면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5년 4,760억 달러로 추정되고 올해부터 연평균 26%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2의 테슬라 후보로 꼽히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다음 주 예정된 기업 공개를 통해서 기업 가치가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조 6천억 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리비안은 다음 주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공개한 상장 관련 서류에서 주당 57에서 62달러에 1억 3,500만 주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단으로 확정이 되면 전체 공모액은 83억 7천만 달러, 약 9조 8,400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이뤄진 IPO 공모액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리비안은 전기차 제조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아마존, 포드 등 기업으로부터 총 약 105억 달러를 투자받았습니다. 아마존은 약 20%, 포드는 약 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되면서 엔터 업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K-POP이 경쟁력과 지속성, 확장성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작년 한 해 글로벌 레코딩 음악 시장은 음원 스트리밍 성장 주도에 전년 동기 7.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무려 44.8%가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전 세계적으로 실물 음반 매출이 역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매출 증대에 기반한 성장이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소유보다는 소비 트렌드로 바뀐 지 오래된 음악시장 내에서 기꺼이 소유를 택한 글로벌 팬덤 확장세가 입증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K-POP 팬덤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불어나면서 K-엔터사들은 팬 플랫폼 관련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위버스와 SM의 버블이 그 예인데요. 이들의 플랫폼에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더하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에 관련주의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G 케미칼의 주가는 어제 12.95% 급등한 4만 1,000원에 마감이 됐고요. 휴캠스는 4.74%, 롯데정밀화학은 3.57%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경유차 필수품인 요소수의 품귀 현상으로 웃돈을 주고도 요소수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관련주들이 수혜를 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요소수는 디젤 엔진이나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정화해주는 성분으로 트럭과 버스에 의무 장착하는 오염 물질 저감 장치 가동을 위한 필수 제품입니다. 이번 요소수 품귀 현상은 요소수의 생산의 절반을 맡고 있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의 영향으로 발생했습니다. 개미들의 단골 종목으로 불리는 LG 디스플레이가 메타버스 수혜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LCD 가격 하락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메타버스 테마를 타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B증권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에서 입체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OLED 탑재가 필수라며 OLED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와 자동차 OLED에서 글로벌 1위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특징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상장 지수 펀드인 타이거 FN 메타버스 ETF에도 편입이 돼 있습니다. KB증권은 LG 디스플레이가 다른 메타버스 ETF에도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내년부터 메타버스 기기를 본격적으로 출시하면서 OLED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분당 지점에 백인범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투자 전략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뭐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고민이 있는 테마죠. 일단 NFT와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질지 여부를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지난 거래 같은 경우 이러한 시장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다시 한번 가능성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이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쉬어갈지 여부를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지난 거래 같은 모습 같은 속에서는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 관련주들의 이런 흐름이 당분간 쉬어갈 수 있는 여지를 가능성을 조금 더 높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서 좀 가장 영향이 있는 뭐 IT 업종에 다시 한번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모습. 그렇다면 최근 종목 장세로 좀 쏠렸던 이 NFT와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적극적인 매수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분할 매매 등으로 대응해 보신 전략이 조금 더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난 거래 같은 경우에 이제 10월 28일 이 목요일의 상황과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10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이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그간 하방 지지력 테스트 중이었던 주요 업종들의 반등이 나왔었지만 바로 다음 날 주가 조정이 나왔었던 사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뭐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다시 한번 이어지면서 뭐 지난 거래일까지 이런 상승 흐름이 이어져 왔던 상황이었었는데 전일 같은 모습에서는 오늘도 다시 한번 좀 반도체 업종이라든가 뭐 제약바이오 업종 등의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지난주보다는 높다라는 점에서 지난주와는 조금 다른 증시 흐름이 예상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고민해 보셔야 될 점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적으로 모멘텀에 집중하는 종목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그간 하방 지지역을 다졌던 주요 제조업체라든가 시총 상위 종목들의 반등이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이어질지 여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의견을 드리자면 이 기존 NFT와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한 매매는 일부 지속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 아무래도 IT 업종과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에 대한 관심은 이제는 다시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시점에서 이원화되는 이 매매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 워낙 안 좋았었던 상황이었지만 내달 중순경에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시기적으로 연말 연초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들 IT 업종과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은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유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NFT와 메타버스 관련주는 일단 좀 쉬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럼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하반 경기성 다질 수 있는 삼성전기 먼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기 IT 업종 내에서 사실상 대표적인 종목 가운데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3분기 좀 호실적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좀 우수한 실적 체력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부품 수급 이슈에 따른 우려감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된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이런 제한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하방 경제성은 다지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상방에 대한 눈높이 이것을 향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LCC 수요 증가 여전한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 중심의 고부가 사업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하이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도 NFT 관련 메타버스 관련 주들에 대한 조금 쉬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당분간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하이브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본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BTS의 오프라인 콘서트가 11월 말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추가 수익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핵심 아티스트들의 이런 실적 등이 계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역시도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실적 체력은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신사업이라든가 NFT 관련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합니다. 사실상 이런 메타버스 관련 쪽에서는 봤을 때 결국에는 플랫폼을 비롯한 컨텐츠의 가치가 결국에는 강화될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과 컨텐츠 이 두 가지 요인을 모두 갖고 있는 회사다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항상 좋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하이브에 대한 관심 계속 이어나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기와 하이브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